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오늘 할 상황극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장난이죠. 바로 추억의 상황극, 벨티 상황극. 자, 오늘 따라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벨티 상황극. 아, 상황극. 기운 빠져. 야, 상황극. 다시 해봅시다. 야, 벨티 상황극. 와, 오늘 벨티 상황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재밌게 보시고 나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추천도 눌러주세요. 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바이! 액션! 어. 내 나이 24. 아프리카 BJ다. 하, 오늘은 방송 쉬는 월요일이구만. 아, 오늘 오랜만에 집 정리도 해보고, 아, TV도 보고 재밌는 것도 보자. 아, 왜 부엌이 이렇게 더러워 이거. 아유, 아, 이거 아프리카 시상식 가서 받은 대상이잖아. 아,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지. 그런 순간이 있었지. 하하하하. 아, 눈물이. 아유, 아유, 뭐 그런 순간도 있었지. 응. 아, 좀 집 정리 좀 해야겠다. 아유, 여기 왜 해골이 있냐? 자, 아,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아, 정리는 나중에 하자냐. 아, 아, 뭐하지? 아, 오랜만에 잉혜매 TV나 볼까? 띡띡. 아, 잉혜매 저 친구가 정말 재밌구만. 아, 정말 재밌구만 이거. 야, 아, 재미없다 진짜로. 아, 심심하다. 아, TV나 봐야겠다 그냥 계속. 런닝맨? 어? 런닝맨? 아, 이거 재밌겠네 이거. 유치원생 때부터 벨티 경력 4년. 이 정도로 호구 냄새가 강한 곳은 없었어. 여기라면 내가 실패했던 택배 성대모사로 사람을 낚을 수 있겠는데. 아, 여기 택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 뭐야, 누구야? 택배가 온다고? 오늘 올 사람 없는데? 설마 늦진 않겠지? 택배 올 데가 없는데? 에, 나가요, 나가요, 나가요! 빨리 나와주세요. 사인 부탁드립니다. 에. 진짜 호구 새끼네. 이걸 낚여. 예, 우리 당군 할아버지 한테도 알려줘야겠다. 아, 저 초딩 뭐야 저거. 지금 나 학, 지금 학교 가면서 학교를 안 갔어. 자퇴했나봐. 아, 괜찮아 괜찮아. 에, 나 어렸을 때 저거 많이 놀았지. 아, 옛날 애들이랑, 아, 벨티할 때 얼마나 스릴이 넘쳤는지. 그래, 한번 즐겨봐라. 어? 나는 몰랐다, 오늘 벨티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뀔지 난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다. 그렇게 30분 후. 아, TV 개재밌네. 아, 아, 배고파 죽겠네 지금. 아, 밥이나 먹을까? 어? 저기요, 저기, 내가 진짜 우리 유치원 때부터 벨티 형님 몇 년이냐? 4년이야, 4년. 4년 동안 저 정도로 심한 호구 냄새는 처음 봤어. 그렇게 호구야? 저기, 내가 지금까지 100번 해가지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택배 성대모사로 사람을 낚았다니까? 저 정도로 호구는 처음 봤다고. 진짜 멍청인가 보다. 이 집안에서 심상치 않은 호구의 기운이 느껴져. 왜 나 안 보여? 캐릭터가? 아, 왔구나, 왔구나. 이 집이지? 야, 냄새 맡아봐 한번. 아, 밥이 한 번 먹었어. 미쳤는데 이 집? 우리의 피가 끓고 있어. 부글부글 하는구만. 아, 밥이 한 번 먹었다. 그래도 너가, 너가 오는 처자다. 그래도 내가 먼저 텀빵 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집어줘. 아저씨, 500원만 주세요.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아급부가에 500원만 주세요. 아저씨, 아, 아저씨, 아, 500원만. 아, 초딩인가 보네 저거 또. 아, 500원만 달라고 아저씨. 야, 우리 중에 뭔 방구야? 왜 이렇게 초딩들이 많이 와? 아저씨, 딱 불닭에 500원만 줘. 왜왜 아, 왜? 아, 도망가자. 개빡. 야! 야! 급발네! 야, 잘 있어라, 쟤!
아니 개빡해. 야야 너 죽는데 너 진짜 잡혀. 나 달려. 야야야야야! 야야야 조딩 야! 죽어도 될 뻔해. 야! 됐다. 어쩔 수 없겠어 얘들아. 봐봐 호구라니까 호구. 아 진짜 초등학생이 이렇게 많아? 에이 젠젤. 아 개빡치네 아침부터. 야 뭐하는 애들이야 이거. 시험 끝나니까 이거 미치겠네 이거. 이거 초등 초고링들 막 나오네 이거. 아 개빡친다 진짜. 아 밥이나 먹어야지. 아 그래. 아 밥이나 먹어야겠다. 아, 또 누구야? 초등학생, 진짜, 오늘 니네 죽었다, 야, 오늘 진짜 니네. 딱 기다려라, 지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 아저씨, 제발. 아, 개빨리 튀었네, 초딩들. 아, 잡혀 오늘 죽었다, 오늘 니네, 진짜, 어? 아, 진짜. 밥이나 먹어야겠다. 맞아. 밥 먹을라 했지? 아, 초등학생들 잘못 걸렸노, 오늘. 니네 오늘 잘못 걸렸어. 밥 한번 더 얻기만 해봐가지고, 그냥. 아, 오늘은, 오늘 밥은 케이크를 먹어야겠구만. 칼이 어디 있었더라? 아, 야! 야, 초등학생은 이게, 야! 진짜, 어디 갔어, 뭐야? 선물이 왔잖아? 택배인가,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당신이 본 지 1년인 거. 뭐지? 야릇한 택배는 뭐지? 뭐야 누구야? 아 알겠지. 뭐 잘못 놓고 왔나 이거? 아 일단 이거 넣어놔야겠다 이거. 아 그렇지 함 이거. 오늘 이상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왜 이렇게 많이 올 집이 아닌데? 아니 초인 중에 꿀을 발라놨네.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와 이거? 아 그렇지 함 꿀단지야 초인종이. 아 밥 먹을라 했지? 참. 아 밥도 못 먹겠네 이거. 냉장고에 뭐가 있었더라? 아 그렇지 함 이거. 그래 오늘은 그거 먹어야겠다. 그거 먹어야겠다. 얘들아 그래도 세 번은 무리지 않을까? 야야야 이거 먹거든? 야 아무리 호구. 야 저기 누군지 아냐? 야 누군데? 어른들이 그랬는데 저 그 BJ래 BJ. BJ? BJ. 저거 뭐 BJ래 가보자. 야야 아까 왔고 가까이서 봤는데 야야 남캠은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에. 뭐 하는 사람일까? 야 저런 빵은 왔고가 막 남캠할 수도 있지. 아, 저 왔고는 남캠은 아니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가까이서 봤거든. 야. 산적이야 산적 야, 먹방 하시는 분 아닐까 먹방? 야 적당히 해라. 잘생긴 남캠이 있지. 야 적당히 하라고. 아무리 상대가 너무하잖아. 야 적당히 하자. 아 들어올 건 들어와 빨리. 네, 가자. 가자. 네. 야, 둘러봐. 아저씨, 별풍선 주세요. 방송한다며 아저씨. 욕망 양아리 아저씨. 아이, 초딩 새끼야. 야. 방송한다면서요.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잡혀 죽을 줄 알아. 야, 초딩 너 왜 거기 가? 인정하는 각. 아, 집에다. 잡았네. 야야야 룰룰룰룰룰. 안가 안가 이 안에 사실 너의 거드미가 싫었어. 싫어. 없는 처지야 우리에게. 야야 일로와. 이름이 뭐니 꼬마야?
이래 뭐야 이래 뭐야 네 친구들 의리 진짜 더럽게 없다 어? 어 그건 그건 인정 그건 인정 야 왜 우리 우리 집에서 뭐 장난치는 거야 너 어? 그 죄송합니다 아저씨 어? 니네 그 뭐야 그 부친 누구야 부친이 아니고 그 뭐야 그거 어 니네 누구 아버지 누구야 이거? 어디 살아 너 어 야 아저씨 누가 장난치래 어 아침부터 남의 집에서 한 번만 봐주셈 누구야 님 개잘생김 봐주셈 아 진짜 야 야 가봐 가봐 야 니네 집에 가봐 어. 아버지 만나야겠어 이거 오늘 한 번 또 하겠어 이거 장난 어, 몇 번째야 이거 아버 뭐 죽을 준비해 어 아범 친구 아 진짜 오늘 또 성과 나오게 하네 아범 여기 계세요 계세요 똑똑 아이쇼 아범 친구 왔어 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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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아버지세요 이 아이 아빠냐고 어 아빠시냐고요 어? 아버지시 아버지 아버님이시죠? 그 어. 네, 다름이 아니고 그 네, 어. 저쪽 분 아이가 어. 아 말로 합시다 네 그 네. 아버님 아이가 그 저희 집에 굉장한 민폐를 끼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민폐요? 여 그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그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을 갔거든요 친구들. 어? 아 그러니까 그 초인종을 이렇게 살짝 눌렀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약간 아이가 지금 네 길을 했단 말입니까? 약간 조금 혼내켜 주려고 제가 아버님. 어? 아, 요 아이를요? 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아빠 네. 이 사람이 난 피부 초록색이라고 그러니까, 무시하나 봐. 그러니까 그 AS 있죠 AS 그그 예. 그 아버님이 아들의 뇌를 AS 하고 싶어서 문의 전화 드린 거거든요. 아, 전화가 아니고 만나뵈러 온 거거든요. 저희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가보시죠. 아 일단 저희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집 예. 바로 앞이거든요. 네.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예. 저희가 저쪽 집이거든요. 저희 집이거든요. 보라색 집이. 아. 근데 다름이 아니고 그저 아. 버리장머리 없는 예. 네? 아드님께서 예. 혹시 그 친부모시죠? 혹시 죄송한데 예. 네 정말 없을 줄 알았는데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 네. 오케이 일단은 네. 이게 저희 집이거든요? 예. 그냥 제가 이렇게 안에 있어요. 똑같이 한번 해봐. 야, 똑같이 해봐. 야, 아재! BJ라며! 별풍선 좀 줘봐, 야공품 사게! 아재. 이렇게 띵동 누르고 도망갔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지금 방금 그 행동으로 당신에게 불쾌감을 줬다. 이 얘기입니까? 예, 아유, 기분 좋겠어요, 아저씨는? 다시 한번 들어가보세요. 아, 진짜. 아 똑같이 한번 해봐 야 이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세 번째야 아저씨 아니 이게 왜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까 배를 누르고 그죠? 예 배를 누르고 아저씨! 아저씨 가족들도 한 편이야? 에이씨 이게 뭐야? 부자도야. 아씨 미치겠네. 아 개빡치네 진짜. 야 오늘 하루가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아 또 오진 않겠지? 어? 아 일단 기분 전환 삼아서 오늘 TV나 보자. 뭐야?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뭐야 이거? 조용히 합시다. 아무도 없잖아. 이제 오늘 잡으면 죽었어 오늘 그냥 어? 아씨 오늘 이제 일진이 안 좋네 오늘 어? 천천히 전진할까? 움직이지 않아서 한 번도 못 해줘
아, 그 참. 저 내가 지워줄게. 아, 잡혀 죽었어 오늘 그냥 아주 그냥. 아, 이제 안 오겠지 이제. 와. 아, 한숨 자볼까? 아. 아, 또 누구야? 아, 진짜 이 누구야? 어떤 아이야? 어? 어떤 새끼야? 아, 잠깐만, 진짜 잡혀, 진짜 어떻게 해버릴라, 진짜, 어? 오늘 진짜 오면은 진짜로 나뭇잎, 아,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나뭇잎, 나뭇잎처럼 내가 샌드백으로 써볼까? 이렇게 해서 팔줄 거야. 어, 잡히기만 해봐, 오늘 그냥 아주 끝자를 볼 테니까 말이야, 어? 이렇게 해서, 빠샤! 어머! 이렇게 해버릴라, 진짜. 아, 누구야? 진짜, 이씨. 아, 이제 운 좋은 줄 알아라, 진짜, 어? 아, 저 아저씨 알고 있었나봐. 너무 빡치네, 진짜, 어? 아. 나는 안 맞았다. 나는 안 맞았다. 나 저각 12대 맞았어, 인중으로. 아, 그 참. 아, 이제 한 번 잡을까, 좀? 아. 나른한 오후다 그래도. 아, 이제 좀 이제 후폭풍이 좀 지나가네. 아, 처음 이제 꾸르발라났나 진짜. 후, 이제 호신용 기계 좀 사야지 이거. 하, 자야겠다. 꿈도 배치하는 꿈꾸나. 아. 아, 누구세요? 개빡치네, 자식. 에, 나와요. 누구야, 당신? 어, 뭐야, 누구야? 누구야? 택배 기사인가? 택배가 오늘 두 개나 오났네? 뭐야?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행복해? 내가 이건 정확히 1년 전에 잃어먹은 팬티잖아. 그때 학교를 갔는데 이 팬티로 돌아왔었지. 어, 그때 기억나는구만. 어이? 이 팬티를 어떻게 갖고 있지? 어? 뭐지? 응? 누가 이걸 놓고 가는 거야? 어, 어, 아, 누구야? 아까부터 계속. 수상해.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렇게 집에 오는 사람이 많아,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 에이, 무슨 일은 개뿔. 아. 잠이 나 자야겠다. 다 왔다. 어! 어휴, 다 왔어. 어? 어휴, 어디야? 어휴, 어디야? 어휴, 다 왔네. 여기지? 어, 여기 맞지? 승자가 가는 데가 여기가 맞구나. 아휴. 아! 아, 누구세요? 아, 초등학생 아니야, 또. 아, 자. 역시 호구구만. 못 잡지마 절대. 누구야? 지경력 60년이다 이놈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이제 누가 누른지 보셨어요 방금? 어, 난 아니요 일단. 그래요? 누가 누른지 못 봤어요? 초등학생들 아니었어요? 어, 난 아니요 일단. 아, 누구야 진짜. 아, 아까 저 집으로 누구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 또 그 초록색 그, 아, 그 어린아이. 아, 감사합니다. 네. 갈게, 가세요, 어, 할아버지. 어, 어, 가, 가. 어, 네. 들어가. 네, 어. 아, 누구야. 잡히면 죽었어, 진짜, 어. 아, 맞아. 이게 뭘 놓고 왔었는데. 아버지, 왜 돌아오세요, 예. 어, 네. 어, 아니, 산책 중이요, 산책 중. 아, 들어가, 네, 들어가. 네, 들어가. 네. 아. 아휴. 일단 이거 좀 처먹이 치워야겠다, 이제. 비 올 것 같은데?
빨리 좀 치워야지 이제. 역시 손자 말대로. 아 오랜만에 또 이제 TV나 볼까? 호그 맞아, 호그 맞아. 역시 손자 말대로 호그가 맞아. 여기 핫플레이스라더니 역시 핫플레이스. 아 뒤에 볼 거 없네. 아 역시 여기 이 집은 60년 전통 대대로 핫플레이스였어. 맞아.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놈아 이게 바로 60년 전통의 손맛이다 이놈아. 누구세요? 할아버지! 왜 여기서 나와? 할아버지. 뭐요? 난 아니요. 어, 누가 놀랐는데 그럼? 어 아니요. 저 방금은 졸로 간 거 같기도 하고 한 놈이. 그래요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이제 빨리 임종되고 싶어? 임종 직전인가봐 지금? 아 무슨 소리요? 멀쩡이야. 어? 뭐 정해봐요. 어 졸로 간 거 같은데. 어, 들어갈래? 어, 저 집안에 누구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집안에. 미리 뭐 관 좀 짜줘 미리? 아유 그러고 싶냐고 할아버지. 아, 뭐 뭔 소리 몰라 몰라. 아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아 할아버지 어쨌든. 갈껴 나 갈껴 갈껴. 에 자자 할아버지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로 예. 아 갈껴 갈껴. 말 시키지 말어. 자 하지 마세요 자. 알았어. 저 어르신 알았어. 공경하는 마음은 제가 좀 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아 다시 오세요 왜 또. 아니야 가려고 인사하려고. 잘 있어. 빠이 사요나라. 지친다 지쳐. 아 오늘 하루 종일 뭐 벨소리만 들었어 어제. 아 벨소리만 들었어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 뭐 TV 볼 것도 없고 이거 아 저 TV 진짜 진짜 재미없네 오늘. 아 그 초등학생 잡으면 진짜 죽었다 진짜 그 두 명. 아 뭔 소리야 이거 밖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 망치 소리가 들려 우리 집 앞에서. 누가 공사하나 이거? 공사하는 것 같진 않은데? 어 야 뭐야 이거 뭐야. 어 안녕 할아버지. 이게 막 60년 노하우를 한 거예요. 빨리 열어 빨리 열어. 할아버지! 아이 진짜 오늘 잡혀 죽어. 빨리 열어. 이거 뭐하는 짓이야 지금 우리 집에서 지금. 어? 아유 속 시원하다. 무슨 갈게야. 뭐 이런 아저씨가 기다려 딱 기다려 진짜. 나 창고로 옆집이요. 내일 봐야 내일 봐. 아유 야, 할아버지 기다려. 야! 어떻게 넘어가 여기. 어 잡혀 죽었어 오늘. 어? 겁나 빠르네 이거? 어디 갔대? 할아버지? 꼭꼭 숨어? 여기 있나? 없잖아. 야야! 초등학생 야! 개! 야! 죽었다! 죽었다! 아이! 아 이거 또 어떻게 부셔? 아이씨! 아, 저 집안 이게 뭐야? 저, 난로 같은 거 너무 심하시는데. 아니 누가 보스를 붙여놨나봐 우리 집에 개꿀이라고. 어? 아니 이거 돈 받아야겠어 이거 벨트 한번 경험 이거 뭐 그런 거 체험판으로 이거 야. 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어.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이거? 미치겠네 진짜. 어? 띵동. 뭔 소리야 왜 초인종이 혼자서 띵동을 해? 이거 또 왔나 본데? 초인종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아무도 없잖아. 초인종이 이제 고장이 났나 이거 그런 건가? 누가 누른 게 아니고 고장이 나. 뭐야 이거 잘 나왔는데? 클릭. 띵동. 아 그만 만져요 이제. 야 나와. 아! 야 나와 너 이 새끼 뭐 하는 애야 이거. 아, 잘못했어요. 일로 와. 야 임마! 놀러와 놀러와. 어 초인종 오셔라고. 소름 돋네 저거. 아유 이제 신요. 날이 갈수록 이게 기발해져 이게. 어? 날이면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 너무 기발해져 이거. 어 진짜 이씨. 아 미치겠네 이거 오늘.
이 상황 도대체 언제 끝나? 나 고통스러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언제 끝나 이거?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이 아이 컴퓨터나 해야겠다. 컴퓨터나. 아 컴퓨터에다가 뭘 해야되나 오늘?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벨티도 범죄인가요? 아야야야야야야! 뭐야 이거 뭐야 야야야야 너 누구야 아까부터 누구야 아까부터 누구냐 우리 집에 이거 이거 놓고 하는 거야. 가장 행복한 옷이 뭔 줄 알아? 앙 기모티 야 임마 기모 티셔츠 야야 기모티 야 너 당신 누구야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옆집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당신과 아니, 왜 근데 집 앞에 이런 거 놓고 가요 맨날? 당신과 꼭 그 기모티를 입고 싶었습니다. 안 기모티? 아 당신 뭔데 그래서 나한테 왜 그러는데? 농담이고요. 당신을 네. 1년 전부터 지켜봐왔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봐왔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지 않는가?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도망갈까봐 무섭지? 난 당신 옆에 있고 싶어. 나도 그러니 왜... 이 수갑을 들고. 야, 싫어. 날 지켜줘. 나가요. 안 기모티. 아 오지 마. 왜 그래 나한테? 내가 이거 못 열 것 같지? 내 사이즈가 딱 맞잖아. 이거 뭐야? 왜 그래? 안 기모티. 야 마야. 사실 당신 집 열쇠도 나한테 있어. 가라고. 오자구. 가라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가져온 것들이 정말 많아. 하지 마세요 저한테 왜 그래. 하지마. 얼른 이 수갑으로 날 채워줘. 하지마. 얼른 이 수갑으로 안기모티. 아하 안기모티. 아 기모티로 가버려. 얼른 그 수갑을 나에게 채우라고. 아 도망갈 수 없게끔 더 깊은 곳으로 날 구속해줘. 이렇게 해서 저는 홍계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함께 살았답니다. 자기야 너무 기모티해. 자기를 위해서 안 기모티를 직접 짰어. 아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안 기모티 쪽쪽 안 기모티 안을 짰어. 이렇게 해서 벨티가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내 인생을 바꿔준 어? 누구세요? 난 초인종 소리가 요즘 즐거워지고 있다. 아 자기를 만나게 해준 초인종이야. 난 저기, 너무 기뻐. 저기,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만해주세요. 아 동네 사람들 모두 모이세요. 저희 친구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희가 결혼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 조용조용 한 번씩 눌러보세요. 예, 모두 모이세요. 아, 그러고요. 조용조용 베이티라는 것은 정말 즐거운 것이야. 그렇지 자기야? 조용조용 베이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찾아가세요. 당신의 인연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열 사랑은 열린 문.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벨티 상황극은 끝이랍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자기야 인사해. 안 기모티. 안 기모티. 안녕히 계세요.